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올랐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보니까 간밤에 나왔더라고요. 금리 인하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제가 본 거는 뭐지 실업 청구수당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거기까지 체크를 못 해봤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좀 늘어난 거 가지고 실업률이 지난주 같은 경우도 신규 고용은 급증했는데 실업률은 3.7%로 높아진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약간의 응답률이라든지. 또 신규 고용하고 실업률의 데이터 수집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약간 차이를 본다라면 여전히 고용은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저께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예상보다 조금 높아졌지만 그것만 가지고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최근에 좀 판도가 좀 변한 게 호주가 월요일인가요?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두 달 쉬었다가 석 달 만에 금리를 좀 인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 20위 의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약간 고강도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GDP 확정치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0.1%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0.1% 하락을 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다음 주에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유럽도 4%대 금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미국이 현재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잘 안 잡힌다라는 거. 유럽이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라든지 특히 캐나다 금리를 올리게 된 계기가 근원 CPI에 대한 어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럼 미국도 지금 CPI는 내려오고 있지만 근원 CPI가 CPI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이게 계속해서는 동결이 아니라 7월 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한 60% 이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리 동결 이후에 일단 시장이 어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시장은 큰 급락보다는 일단 동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안도감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이 빅테크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나올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미 예상했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어떤 반등이 좀 지속될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최근 5월달 시장을 강하게 이끈 건 반도체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빅테크 7개 기업들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락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3일 연속 급등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왜 이 기업들만 갈까요? 이들 기업들이 일단은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고, 좀 안전자산, 예전 같으면 경기가 좀 안 좋으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해서 어떤 매기가 들어왔던 것들이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는 빅테크가 오히려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수급이 쏠림이 나오고 있고요. 또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도 AI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또 한 축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가 결국에는 올해 미국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아직 AI가 실현화된 것도 아니고 AI 자체가 예전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3D 프린팅 혹은 우리가 그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뭔가가 바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막상 2, 3년 지나고 나서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죠. 그래서 AI가 뭔가 확 다 바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바꿀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한 최소 10년에서 15년 뒤이다 보니까 좀 다소 좀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들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단기적인 차익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지 뭐 이들 섹터가 뭐 다시 뭐 폭락세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숨 고르기가 한 6월 중순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엔 계속 순환매가 발생한다라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것은 어찌되었든 외국인들이 어저께는 약간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삼성전자에 한 1000억이 넘는 일간 기준으로 치면 1000억씩 순매도가 나왔고요. 또 뭐 삼성전자는 워낙에 많이 샀으니까 조금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칠 수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매수한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조금 매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러한 매도세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이벤트에 따른 약간의 이제 정리 차원이었었던 것인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대형주가 간다라면 중소형주는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가스 관련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HPSP라든지 뭐 TMC 같은 것 기업들 또 앞으로 좀 시장을 주도하는데 좀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는 엔진 같은 기업들 약간 생소하지만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떤 걸 딱 고를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기업들보다는 조금 생소하지만 시장을 주도하고 수 있는 좀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랑 상당히 다른 부분들은 계단식 상승을 해왔고 그 계단식 상승을 해올 때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크게 발생을 하면서 주가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결국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선취매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가 그저께 한 16%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가장 큰 호재는 단기적으로 또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한 80만 원 가던 주가가 한 50만 원대까지 거의 뭐 30% 정도가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한 달 가까운 뭐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3, 4주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소나매 장세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좀 하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2차 전지 쪽이 조금은 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이 한 6월 중순 이후에 좀 힘을 좀 내준다라면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좀 FOMC 때문에 눈치 보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이 좀 쉬어가 횡보세가 나와주면 그것을 또 메꿀 수 있는 건 2차 전지 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좀 주가가 하락한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다만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존처럼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지난 3, 4월 달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조금 떠오르고 있거나 혹은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업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것 대비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약간 분리막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SKIET가 좀 강세를 띄었던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WCP 같은 경우도 분리막 관련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상반기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고점을 좀 경신하려고 하는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뭐 세비캠이라든지 뭐 성일아이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치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새롭게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본다라면 뭐 KPS 같은 기업들도 한 3, 4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좀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갔었던 종목 말고 새롭게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에 대한 전략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조선주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보면은 조선주 쪽이 그나마 좀 실적이 좀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조선이죠. 특히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한 상반기까지는 양치기 소년이었죠.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막상 실적은 계속 적자. 그 적자가 뭐 축소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되거나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에 저가 수주했었던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되고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주를 했었던 부분들이 실적이 조금씩 반영된다는 것이죠.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조선주 주가가 좀 선행을 좀 하게 되는 요소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주입니다. 1분기 수주가 73억 달러 정도인데 올해 목표치가 160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1분기에만 한 거의 한 46%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가 달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래 올 상반기에는 그 조선사들의 수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겠다. 정상적인 가격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수주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꽤 많은 수주가 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LNG선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LNG라든지 컨테이너 관련해서 어떤 수주가 끝나고 되면은 약간 수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노후 선박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한 45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목표치로 따져도 한 3년치 일감이 이미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좀 매출을 좀 확보해 놨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의 신조선가도 최근에 보면 169 거의 170까지 올라왔고 하반기에 조금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후판 가격 인상이 어떻게 좀 협의가 될 것인지 여부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주가 아무리 잘 나와도 배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도크가 꽉 차서 더 배를 못 만든다는 것도 뭐 문제겠습니다만은 인력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 소에서 부족한 인력이 한 8천 명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 8월 달이 된다면 그것보다 50% 이상 한 12,000에서 13,000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뭐 그게 뭐 외국인 숙련공을 도입을 하든 아니면 최근에 보면은 그 임금을 지급을 했을 때 조금 더 줄 수 있게끔 법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최근 주초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아직까지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 해양의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었다라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터널하는 데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크게 본다라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기자재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라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그 경쟁 업체가 그 연초에 화재 사건이 크게 한 두 건이 난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가 안 된다, 그 수습이 안 된다라면 반사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승 같은 기업도 그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